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쿠르 선수 김주성입니다.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키네이터의 파쿠르 선수 김주성님이 나오냐 확인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아키네이터를 해보게 되었는데, 저도 과연 제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안 나오면 좀 약간 아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한번 처음 해보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케이, 이렇게 아키네이터, 안녕하세요, 아키네이터입니다. 실제 소설 만화 인물을 생각하십시오.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인가요? 당연하지! 유튜버인가요? 예. 이름에 히읗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 아니죠.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예,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미술을 전공한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요를 좋아합니까?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딸이 있습니까? 저는 미혼입니다, 여러분. 아니, 너 뭐야? 아니요. 좌파 정치인입니까? 이런 대기가 나와. FBI, open up! 이런 게 나와도 되나? 누가 만들었어? 아니요. 당황스럽네. 얼굴을 공개한 채로 방송을 하나요? 예. 스포츠 관련 인물입니까? 예.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일단은 석구축구라는 유튜버님으로 나왔는데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질문이 이어서 가네요. 이어서. 당신의 캐릭터는 체육관의 관장입니까? 관장은 아닌데 아마 유튜브 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겠죠. 이렇게 AI가 인식하기엔 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화에 나오는 인물인가요? 아니요. 김씨로 시작하는 이름입니까? 예. 이거 좀 저랑 이제 근접해지는 것 같은데, 운동선수입니까? 당연하지! 여자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제가 됩니까? 좀 괴상한 코스프레를 많이 입긴 하는데 그런 거는 안 입습니다.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중퇴하긴 했지만 아니죠. 야구 선수와 관련 있습니까? No. 아니요. 체형이 뚱뚱한 편인가요? 아니요. 차례. 오! 나왔다. 와. 나오네요. 파쿠르 선수 김주성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네. 이거 너무 신기하네. 이거 심지어 사진도 찍은 지 얼마 안 된 사진이에요. 저번에 이제 샤가레이디 스튜디오라고 성남에 있는 이렇게 스튜디오인데 그쪽 가서 찍은 이렇게 전사 컨셉으로 찍었던 화보 사진인데, 와, 일단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무슨 그 다른 축구 선수 유튜버 분이 먼저 나왔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더 빨리 제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유명해져야겠다는,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끝났네? 지금의 저의 위치까지 올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떠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 떠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키네이터에 과연 제가 나올까 아니면 안 나올까 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고요.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트라스의 후원으로 제작된 영상이고요. 트라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파쿠르 선수 김주성 할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트라스를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